안녕하세요. 눈꽃마녀입니다. 날씨가 추우니까 건강에 유의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자, 이제 오늘은 주제가 밑에 댓글을 보니까 테마를 할 때, 영가한테 어떤 압박이 가해져서 나가겠다고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테마의 테크닉이죠. 어떤 제자든 자기만의 테마의 비법이란 게 있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공 테마, 최면 테마, 그다음에 도술, 도법, 술법, 이런 거, 흑마술, 이런 거에 좀 오컬트적인 느낌도 없잖아, 있는 제자 중에 하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심신결계령. 그게 뭐냐면, 몸과 마음의 결계를 다 칩니다. 치는 이유가, 나갔다가 국 끝나면 다시 들어와. 또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 장난을 치죠. 허주들도, 이 영가들도.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시작할 때, 온몸에 바리케이트처럼 결계를 쳐서 이 영가가 그 사람의 몸 안에 들어 박혀 있는 상태에서 의지대로 나갈 수 없게, 자유롭게, 출입 안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를 약올리기도 하고 눈을 속이기도 하고 들락날락도 하기 때문에 애초에 문을 닫고 나오고 싶어도 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넌 거기서 해방을 할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럼 어떤 압박이 가해지느냐? 일단 뜨거운 불에 타는 듯한 거의 뭐 태양열에 가까울 정도로 태워버릴 수도 있게끔 뼈 마디마디가 부러지고 뜨겁고 살이 타고 뼈가 타는 느낌으로 공격을 가할 때도 있고 읍조인다 그러죠. 이제 그 살해자 빙의 환자한테는 고통이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영가한테는 숨을 쉴수 없고 목을 비틀고 살아있을 때에 이제 생명체일 때랑 동등한 고통을 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에는 나오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끝없는 회유. 너가 조상이면서 어떻게 이렇게 자손한테 고통을 주냐. 이렇게 했을 때너 역시도 지옥이나 이렇게 하천, 중천, 상천을 통과할 수 없다. 지옥으로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서 끝없는 고통을 받고 또 이제 부적의 힘을 빌려서 먹으로 쓴 천부적이죠. 신의 부적. 그 부적으로 먹었을 때이몸 안에서 그 부적의 기운이 번지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큰 영향을 주는 게 실질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영가들한테는 그 고통이 엄청나죠. 뭐 녹아내려 몸이 다. 그러면은 신진대사가 막 이루어지죠. 소변으로나 이제 응가로도 다 녹아서 나갈 정도로 강력하죠. 그렇게 모든 준비를 거치면서 그 살해자의 증상에 따라서 많이 바뀌죠, 방법이.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거의 이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엄청난 고통을 가하고, 그 다음에 항상 묻는 게,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묻는 이유는 망자는 제자의 부름에 당연히 답을 하게 되는 게 하늘의 법도예요. 그래서 삼사자가 이 망자의 혼백을 데려갈 때도 이름을 호명하잖아. 몇 년생, 몇월 며칠, 홍길동이는 사자의 부름에 답을 하라. 망자는 대답을 해라. 그세 번을 외치게 되죠. 그래서 그 소리에 답하거나 눈을 마주치면 그날은 내가 사자한테 잡혀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제가 아기 때 우불통신을 하고 귀신들하고 눈이 마주칠 때 고의적으로 이제 눈을 많이 피하고 못 보는 척, 안 보이는 척도 했던 세월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눈에서 막 레이저 쏘면서 보지.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러고 쳐다보죠.
그만큼의 이제 수련 기간이 지났으니까, 세월이 묵었으니까. 아무튼 그러한 형태로서 퇴마가 이루어지고, 그것의 결과론이 이제 빙의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늘 제가 의문이고 신신당부하는 거는, 빙의와 정신병의 구분이 정확해야 되고, 정신병을 앓고 있으면서 빙의가 된 것도 사실일 때는, 여기까지는 어머니 제가 치료를 할 수 있고, 이 나머지는 정신과 치료가 요망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일러줘야지. 그리고 보통의 보호자들은 자기 자식이나 남편이나 와이프나 자기 가족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병을 앓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5년, 10년, 20년 이렇게 묵어서 정말 뼈에 박히고 살에 박혀서 내가 홍길동인지 홍길동이가 난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자아와 이 완벽하게 이 영가가 결합을 했을 때는 거의 뭐 죽음이죠. 제자도 그만큼 힘들고 또 한 번의 과정을 통해서는 깨끗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터치, 쓰리터치 들어가지만 인지를 해야 돼. 이 아이는 조현병이 있고 경계선 장애고 망상 장애고 사고 전파가 있고 기타 등등의 인격 장애 해서 당신 자손은 조현병이 확실한데 ADHD도 같이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를 해서 경계선에서 무당이 제자가 할 수 있는 원력의 리미트와 그 제갓집 그 사례자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치료의 과정을 인지를 정확하게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오늘 또 강조해 봅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좋은 하루 되시고 늘 가중이 행복할 수 있도록 마음으로 기손해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